안녕하세요. 건강 매니저 춘수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고혈압의 유연 요인과 합병증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표 혈압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압은 물의 압력이죠. 혈압은 혈액의 압력입니다. 혈압을 재면 두 개의 수치와 맥박수가 프린트되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 혈압, 최저 혈압, 맥박수 이렇게 프린트되어 나오는데요. 맥박은 하나인데 혈압은 왜두 개로 나올까요? 설명드릴게요. 심장이 제 손에 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수축하면 심장 안에 있던 혈액이 온몸으로 쭉 짜지는데요. 이때 재어지는 혈압은 최고 혈압으로 수축기 혈압입니다. 수축되었던 심장이 쾅 하고 확장이 되면 몸에 있던 혈액이 심장 안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데요. 이때 재어지는 혈압은 확장기 혈압으로 최저 혈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혈압이 두 개로 측정됩니다. 정상 혈압이라고 하면 수축기 혈압은 120 미만, 확장기 혈압은 80 미만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혈압은 큰 수를 먼저 읽는데요. 120에 80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혈압의 위험 요인으로는 나이, 가족력, 비만, 짜게 먹기, 과음과 흡연, 운동 부족, 스트레스, 칼륨 섭취 부족, 당뇨병 이상 지질 혈증 등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은색 고리 두 개는 조절 불가능한 요인이고 나머지 노란색 일곱 개는 조절 가능한 요인입니다.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절 가능한 요인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고혈압 증상하면 대부분 뒷목이 뻐근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울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아주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문제는 증상이 없다고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갑자기 뇌경색,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증 등으로 중환자실로 곧바로 입원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앞에서 정상 혈압은 120에 80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고혈압이란 적어도 두번 이상 혈압을 재서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고 진단합니다. 즉, 둘 중에 하나라도 높으면 고혈압입니다. 예를 들어서 140에 70도 고혈압이고 120에 90도 고혈압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혈압들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병증으로는 뇌 쪽으로는 뇌혈관 장애와 혈관성 치매가 올수 있고요. 심장 쪽으로는 협신증, 심근경색증, 우열성 심부전, 눈으로는 고혈압성 망막증이 올수 있습니다. 콩팥으로는 신부전, 신경화증, 성기능장애 등이 올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질수록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을 쭉 화살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웬만큼 혈압 수치가 올라가지 않으면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서 치료를 늦게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고 생활 습관에서 조절하지 않으면 심장 혈관 질환으로 사망까지 이르는 아주 무서운 결과가 올수 있습니다. 다음 합병증으로는 죽상동맥 경화증이 있는데요. 죽상동맥 경화증은 동맥 내에 콜레스테롤 등의 노폐물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굳어지는 질환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협신증, 심근경색증, 뇌경색, 뇌출혈, 혈관성 치매 등을 유발합니다. 대표적인 심장 질환 합병증인 협신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협신증이란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질 같은 노폐물이 쌓이면서 관상 동맥이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혈관이 좁으면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흉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심장에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심근경색증인데요. 심근경색증이란 심장 근육의 혈관이 막힌 상태입니다. 심장 근육으로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아주 응급한 질환인데요. 흉통은 대개 30분 이상 지속되고 약을 투여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빨리 병원으로 가셔서 병원 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뇌 쪽의 합병증으로는 잘 알고 계시는 중풍이라는 뇌경색, 뇌출혈이 있는데요. 뇌출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뇌혈관이 높은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것입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증상으로는 한쪽 발, 다리 힘이 빠지거나 마비가 온다든지 말하는 것도 어눌해지고 갑작스런 두통이나 구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119를 누르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아들, 딸이 아니라 꼭 119를 누르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이번에는 고혈압의 합병증 중 신부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팥 내의 모세 혈관이 높은 혈압에 장기간 노출되면 높은 압력으로 인해 콩팥의 혈관이 손상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노폐물을 걸러주는 기능이 이상이 초래가 되고 계속되면 신부전으로 악화되어 결국 투석이나 신장 이식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관리와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눈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고혈압으로 인해 망막에 나타난 변화를 고혈압성 망막증이라고 합니다. 증상은 사진과 같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진행 정도는 망막 혈관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요. 고혈압 환자는 정기적으로 내과와 안과 검사를 받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런 고혈압은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고혈압 관리에는 약물치료, 식사조절, 운동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셋 다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 관리가 되었을 때 고혈압도 잘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조절 목표는 얼마일까요? 고혈압 약만 복용할 경우에는 140이 90 미만을 목표로 하고 당뇨병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140이 85 미만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적극적인 혈압 조절을 통해 당뇨병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약물 관리 볼까요? 환자마다 여러 가지 검사 결과와 진단을 통해 의사가 처방하는 약들은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종류도 매우 많습니다. 약물의 선택과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되고 약은 의사의 처방과 지시대로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남의 약을 빌려 먹거나 내 약을 남한테 빌려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혈압이 좋아지면 더 이상 병원을 찾진 않곤 하는데요. 문제는 혈압약을 끊으면 다시 예전처럼 혈압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증상이 없으니 아주 위험천만하게 살아가겠죠. 그래프에서 빨간 선을 보시면 약을 중단했을 경우에 다시 고혈압으로 돌아간 환자 비율이 매우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열심히 식사 조절, 운동으로 조절하려는 노력을 함께 해야겠습니다.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식사 관리인데요. 영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영양 교육 시간이 있으니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식사 관리의 목적은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정상 혈압 수치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트륨과 콜레스테롤의 섭취는 줄이고 야채나 과일 등의 식이섬유의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표준 체중과 혈압을 유지해야 됩니다. 식사 관리와 연결해서 절주도 매우 중요한데요. 건강한 음주량은 한 번 마실 때 술에 상관없이 남자는 두 잔, 여자는 한 잔을 권장합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소주는 하루에 두세 잔, 맥주는 한 병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은 고혈압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꼭 금연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니코틴은 심장, 뇌와 혈관을 망가지게 하여 합병증을 오게 하는 주범입니다. 금연을 결심하시게 되면 의왕시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꼭 이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운동 관리 보겠습니다. 운동 초보인 경우에는 욕심을 내지 말고 약한 강도로 5분에서 10분 이내로 시작하여 시간과 강도를 서서히 늘려가면 좋습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헬스라든지 조깅의 경우에는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므로 의사와 운동 처방사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운동 처방사님의 교육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질환 교육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조절 가능한 고혈압의 위험 요인은 비만, 운동 부족, 음주, 흡연, 스트레스, 고염식, 고열량식 등이 있었죠?
정상 혈압은 120에 80 미만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고혈압의 합병증은 협신증, 심근경색증, 뇌경색, 뇌출혈, 망막증, 만성 콩팥병 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합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혈압 관리를 꼭 해야겠습니다. 목표 혈압은 140에 90 미만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당뇨병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140에 85 미만을 목표 혈압으로 잡습니다. 고혈압은 약물, 식사, 운동 관리를 통해서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혈압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배운 고혈압 교육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왕시 보건소 건강매니저 춘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